꼭 이거 마이크 바꾼 이후에 약간 그 차이가 있어요. 잠깐만,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거 차이 보이죠? 꼭 이게 방송을 먼저 켜고 마이크를 안 켜요, 내가. 그 마이크가 바뀌고 나서 약간 그런 부작용이 있어요, 지금. 그 제가 일부러 지금 마이크 증폭을 안 하고 있는데, 마이크 증폭을 이제 그 안 하고 있어요. 그 마이크 증폭을 그 안 하는 이유가 이제 마이크를 좀 바꿔서 그 이제 약간 좀 예전 거보다 약간 음질이 좀 좋겠지 싶은데, 제가 일부러 지금 스테레오 안 넣고 있어요. 왜냐면 증폭을 하면 이게 스테레오 사운드가 좀 커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래서 지금 그 사운드를 안 넣고 있는 건데, 지금 마이크 목을 이렇게 하는 게 낫나?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게 낫나? 이게 낫겠지? 마이크 새로운 지가 언젠데 지금 여태까지 이러고 있어요. 그렇구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여기서 그 뭐냐, 맞아, 오늘 그 성에 대한 역사. 오늘 이제 그 주제는 성인데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생수, 그 생수는 아니에요. 오늘은 절대 생수가 아니고, 그런 그 생수 라이프, 뭐 역사 속에 뭐 생수 라이프 뭐 이런 거는 따로 다룰 거예요. 생수 라이프 당연히 다룰 거지, 화끈하게. 하여간 그래서 이번 주 그 이제 그런 주제들은요, 그래서 이 성이라는 어원이요, 한자어로의 성, 한자어로는 성이 하나가 있는데, 그 뭐냐, 영어로는요, 이 캐슬이라는 어원이 있고, 그 캐슬이라는 어원이 있고, 그리고 포트리스라는 어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근대 이전까지의 성은 굉장히 대표적인 건축물이었어요. 대표적인 그 건축물이었고, 이제 기본적인 목적은 방어 시설인데요. 그런 시대와 지역, 용도에 따라서 양식이 달라요. 이거는 이제 유럽 양식이에요. 유럽 이거는 이제 독일에 있는 그 노이슈반슈타인 성이고요. 이거는 노이슈반슈타인 성이에요. 근데 한국에는 이런 식으로 만든 성이 없죠. 굳이 따지자면 저기 롯데월드의 그 매직아일랜드, 그 뭐냐, 석촌호수의 그 삼전도비 옆에 있는 그 매직아일랜드 성 정도가 약간 이런 디자인이긴 하죠. 사실 근데 그 매직아일랜드 성은 그 저기 디즈니랜드 캐슬 그거 이제 모방해서 만든 거라서, 그거는 좀 이제 그렇기는 해요. 그렇긴 하고, 이제 원래 의미는요, 이제 이거는 그 유럽에서 의미하는 성은 그냥 요성이에요. 요성인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의미하는 성은요, 그 옛날에는 진짜 성이었는데, 조선시대에서는요, 그 성벽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벽 안에 있는 도시 전체를 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단순한 방어선이 아니고, 그 성이 있는 고을이 있고 성이 없는 고을이 있어요. 성이 있는 고을은 대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성이 도시의 단위였어요. 도시의 단위였고, 현대 한국어에서는 뭐 포괄적인 의미로 각종 야생동물이나 적의 침입에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
이 지어둔 성벽으로 이 둘러싸인 지역을 통틀어서 성이라고 불러요. 그렇고요. 옛날에는요, 잣이라고도 불렀어요. 이거. 잣. 그 견과류에서는 파인넛 이렇게 부르는 그 잣이 있는데, 그 성에 그 고어로 잣이 있어요. 이게 있고요. 그래서 인류가 만든 최초의 요새 시스템이라고 볼수 있는 게 바로 요 성이에요. 그래서 동양에서 말하는 성은요, 채팅창 잠깐만 제가 띄울게요. 한자를 쓰기 위해서. 어이씨, 왜 내가 웹캠을 지우니? 성 한자로 그 이루성자가 아니고요. 진짜 그 성성 바로 요거예요. 제 성이에요. 아, 이거 도우미에는 이게 한자가 안 뜨네. 왜 한자가 안 뜨게 돼 있지? 어쨌거나 한자는 안 뜨네요. 그럼 채팅창 안 켜. 네, 그럴 거고. 서양에서는 캐슬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포트리스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 우리 옛날에 그 뭐냐 탱크들 갔다가 그 대포 쏘는 그 포트리스 게임 있었잖아요. 그 철자 똑같아요. 그 독일에서는 이 부르크 BURG 이 철자에 써서 부르크의 그 이름이 붙는 경우가 많아요. 그 부르크 그 철자가 붙는 경우가 많고요. 잘츠부르크는 잘츠부르크 이 철자였어요. 이 철자였는데 잘츠부르크 철자 채팅창으로 또 보여줄게요. 이거예요. 근데 잘츠부르크의 의미는요, 소금성이요. 앞에 요 짤츠가 그 독일어로 성이라는 뜻이에요. 아, 물론 이 잘츠부르크라는 도시는 오스트리아에 있어요, 현재. 근데 이제 독일 문화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독일에서는 캐슬을 의미하는 단어는 슐로스라고 만들 부르고요. 이제 순 우리말로는요, 잣, 제, 작, 홀, 뭐 구루, 기, 뭐 이런 이름들이 있어요. 이런 이름들이 있고요. 그래서 뭐 한국에서 옛날 그 지명들 중에서 그 고유어들을 보면요, 제로 끝난 그 고개 말고 고개께 말고 제로 끝나는 데가 있었어요. 제로 끝나는 데가 있었고 자로 끝나는 데가 있었고 고자로 끝나는 데가 있었어요. 그 심형 고고고고자라니 그거 말고. 그리고 홀로 끝나는 데가 있었어요. 그 인천의 옛 이름 미추홀이 바로 그 홀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기, 지, 노사지, 두인지 뭐 이런 이름들이 다 있었는데 그 해당 지역이 그런 옛날 이름이 그렇게 끝나면요, 여기는 삼국시대에 성이 있었구나, 없어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성은 헐어버릴 수도 있거든. 파괴될 수도 있죠. 그래서 나라를 불문하고 성이 있었다는 것은요, 대도시 권력의 상징이었어요. 상징이었고, 하나를 지으려고 해도 이 노이슈반슈타인 성, 혹시 그 뭐냐 그 종이 조각 그거 그 조립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제가 나중에 뭐 저도 뭐 취미 방송 뭐 이런 거할때 뭔가 그 조립하는 방송 뭐 이런 거 한번 해보고는 싶거든요. 뭐 블럭 뭐 이거 아직 안한거 있어요? 그 블럭 조립 저 이거 아직 해본 적 없어요. 그저 어릴 때또그 레고 조립하는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그뭐 이런 그 종이로 뭐 조립하는 뭐 그런 거저 해보고 싶어요. 그런 방송 한번 해보고 싶어. 시간 되게 오래 걸리는 거. 그런 거 해보고 싶고,
그러니까 그런 거 혼자 하다 보면 심심하잖아요. 방송 켜고 해야지. 그리고 그만큼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재료도 많이 들어가고 인부도 많이 필요해요. 돈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성벽의 건축은 웬만한 대형 건물 한두 채를 짓는 것보다도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그 롯데월드 타워도, 롯데월드 타워는 솔직히 그 롯데월드 타워도 그 올리기 시작하는 그 시작하는 과정이 오래 걸렸지. 막상 이제 올리기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금방금방 했어요. 롯데월드 타워가 막상 만들기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거기선 금방금방 갔어요. 진짜로. 그래서 이제 롯데월드 몰그 개관했었죠. 그 러버덕 할때그 롯데월드 몰 그래서 개관을 했는데 그래서 그 롯데월드 타워 그 짓는 것만큼 그것도 현대 건축 치고는 시간 꽤 걸렸잖아요. 롯데월드 타워가.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시골보다는 권력자가 있거나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런 대도시에다가 짓는 게더 유리했어요. 그게 이제 광역권 개발이 약간 옛날 역사적으로도 있었다는 거예요. 골든베이 개최하겠다? 상금 얼마래요? 나 작년에 그놈의 그 한자 문제 때문에 올해 또 나갈 거야. 하여간 나갈 거고요. 그래서 광역권 개발이 그 증거가 이제 우리나라는 성이에요. 유럽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성의 역할은 지금 롯데월드타워 보면 알듯이 그렇게 완전 뾰족하게 만드는 거 말고 일단은 성벽을 높고 튼튼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기 도시로 들어오는 그 길을 최소화를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그 서울 같은 경우도 그 서울 경계에 산들이 좀 많잖아요. 뭐 저기 강남 쪽에 대모산이라든지 그 대모산, 청계산, 뭐 관악산, 삼성산 그런 데다 산이 경계가 돼 있죠. 공교롭게. 그 북한산도 경계고. 그러니까 그 도시의 경계가 의외로 산이나 강 이런 데가 많아요. 그렇게 있는데 거기에다가 그래서 그런 데가 아닌 데가 이제 그 도시로 진입하는 경로인데 거기 이제 벽을 쌓아버리면 길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성벽을 쌓으면 보통 그래서 길들은 성문으로 그 모이게 돼 있죠. 그 성문으로 모이게 돼 있는 곳이 그래서 길이 열려 있어야 길이 생기죠. 하여간 그렇게 해서 목적은 적들이 그 지역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 그 공격 루트를 최소화시키는 게 성문이에요. 그렇고 방어하는 측에서도 뭔가 든든한 벽이 있으면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안정적인 엄폐물을 확보하게 해줄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엄호할 수가 있어. 전투를 할 때. 그렇게 있고요. 이제 그 아시아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유럽에서의 요 노이슈바인슈타인 성 이런 데는 권력자를 위한 거주 공간이에요. 거주 공간인데 아시 이제 거주민을 보호하는 성도 있어요. 그리고 아시아 같은 경우는요. 주요 거점을 방어하기 위해서 진짜 순수하게 요새 포트리스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이거를? 요새 진짜 요새로만 만든 성도 있어요. 거주의 목적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산성이 많아요. 산성은 사람들이 거주한다기보다는 요새의 성격이 강해요. 그래서
아시아권에서는 성하고 성관을 따로 생각을 해요. 대표적인 게 그래서 중국의 그 만리장성이라든지 이제 우리나라 고려 시대 때 있었던 뭐 천리장성이라든지 등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장성들이 있고요. 이제 산성이 많죠. 남한산성, 북한산성 뭐 등등. 그런 이제 그 경향이 좀 강하고요. 요새는 그래서 성주가 머무르는 그런 성관 이런 거 딱히 없어요. 그냥 요새는 평소에는 관리만 하다가 그 근처에 행정적인 성이 따로 있거든요. 거기 성주가 와서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유럽에서는요, 요새는 별로 없어요. 진짜로 그냥 그 권력자, 영주, 그 봉건제도 그 영주 있잖아요. 그 영주가 머무르는 공간이 성이에요. 사는 집이야. 그래서 권력자들이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그 과시하는 게 성이었기 때문에 진짜 막 성을 막 최대한 크게 지으려고 해요. 뭐 가끔 우리 막그 RPG 게임 막 이런 데 중에서 되게 막성 크게 막 짓고 막 그런 데 있잖아요. 다 그런 데서 그 나온 거예요. 성하고 마을이 따로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리고 이제 일본은, 근데 일본은 좀 특이해요. 일본이 만드는 그 성의 형태는요, 물론 건축 양식은 다른데, 그러니까 건축 양식은 막 기와가 있고 그래. 근데 성의 형태는 약간 유럽식이에요. 아시아에서 혼자 튀는 나라였어.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본은 약간 이제 섬나라니까. 일본은 섬나라니까 약간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 경향이 있고, 그래서 국경에다가 길게 쌓아서 올리는 뭐 장성, 만리장성 같은 게 있고, 도시 외곽을 벽으로 둘러싼 도시 성곽이 있어요. 한양도성처럼. 그리고 그래서 유럽이나 일본에는 권력자가 거주하는 성관이 있고 관저가 있고요. 이제 요새 전략적 요충지 이런 데다 설치하는 곳이 있죠. 그래서 같은 나라나 같은 지역이더라도요, 시대의 흐름 아니면 뭐 전쟁 양상이 변하면요, 성의 형태는 그때그때 바뀌어요. 그때그때 바뀌고 있고요. 유럽에서 지금도 성은 주거용 저택으로서의 그런 가치가 있어서 지금도 이 옛날에 지은 저런 성들이 거래가 돼요. 문제는 근데 옛날에 지은 성들이라 가지고 겨울에 보일러가 있겠어요? 없지? 겨울에 난방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벽난로 막 이런 데 가서 불 떼야 돼. 편의시설 이런 것도 제대로 없어요. 화장실 시설도 아마 그렇게 좋진 않을 거예요. 그게 왜냐면요, 이제 옛날 건축물들은 뭐 단열 잘안 되고 습기 배출 잘안 돼요. 그래가지고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더운 전형적인 러시아의 날씨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그 유럽은 그 지역법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성을 개축하거나 보수할 수가 없어요. 쉽게. 그래가지고 이제 내외장재를 현대식으로 리모델링을 못하는 거야. 리모델링을 못하니까 거기에 따라 이제 교통 문제도요, 요즘 이제 유럽 사람들의 그런 도시하고도 거리가 매우 멀어요. 그래서 오히려 요즘 시대에 뭔가 생활하기엔 굉장히 불편해요. 불편해서 이제 많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냥 약간 별장 스타일, 그냥 비싼 별장 하나 갖고 있는 그런 재벌들이 좀 많아요. 유지비가 만만치가 않거든. 이거를 개보수는 못하더라도 유지는 해야 될거 아니에요. 관리는 해야 되잖아요. 유지비가 너무 완전 폭탄으로 터져가지고
그래서 어떤 성의 주인은요, 그 성의 유지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 블록버스터 액션 영화를 찍는다고 할 때, 오, 여기 장소를 써라. 장소를 제공해주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영화 제작비 그 받잖아요. 그 장소 제공하면 그돈 받잖아. 그돈 벌어가지고 그성 유지비에 다 쏟아붓는. 약간 이제 그런 스타일이죠. 만약에 그 아프리카 TV BJ 중에서 그 유럽의 성을 개인 명의로 갖고 있는 BJ가 있다고 쳐요. 그럼 그 BJ는 그 만약에 별풍선 수익이 나오면 그 별풍선 수익을 다그성 유지비에 갖다 그냥 때려 박는 거예요. 그 성에서 사는 그 유튜버 그 유튜브 수익 갖다가 다그성 유지비에 그냥 다 꼬라 박는 거야. 그런 식이에요. 그만큼 이제 힘들고요. 거기에다 이제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요. 요즘 그 성이요. 옛날에 그 건축했을 때 얼마나 힘들고 오래 그 건축비를 엄청나게 많이 들여서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에 비해선 가격이 상당히 낮은 편이에요. 헐값에 거래, 헐값까지는 아닌데, 그러니까 도시에 있는 약간 좀 유명한 집보다 싸요. 그리고 그냥 돈 많은 사람들 진짜 그냥 특정한 시기에만 잠깐 머무르는 별장 정도지. MT 하러 가는. 그래서 싸면 한 150만 유로면 살수 있다고 하고 비싼 성은 5천만 유로 정도 나간대요. 물론 저는 그 150만 유로도 없죠. 그 150만 유로도 없고 그 철강 산업에 크게 기여한 앤드류 카네기가요. 철강 산업 그 카네기 있잖아요. 미국에서 철도 깔다가 그 철강 산업으로 전향을 해가지고 대박친 그 카네기가요. 결혼을 좀 늦게 했어요. 한 결혼을 한 50대, 60대 그때 했거든요. 친구의 딸하고 결혼을 했어. 그런데 그 부인이 카네기한테 그 얘기를 한 거야. 이제 자기 스코틀랜드에 집 하나 마련해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 나중에 자기 자식들이 태어날 텐데 아빠의 고향에 대한 좀 기억을 좀그 공유를 할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그 고향에 집 하나 마련해 달라고. 근데 이제 카네기 돈 많잖아. 돈 많으니까 그래? 그 정도야 어렵지 않지 하면서 그 카네기가 스코틀랜드에다가 성을 하나 딱 사버려요. 그 앤드류 카네기가 스코틀랜드 출신이거든요. 영국 스코틀랜드 저기 북쪽에 그쪽 출신이어가지고 그 나중에 글래스고에서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큰 도시예요. 글래스고가 그 글래스고에서 배 타고 미국 그 피츠버그로 그 이민 온그 세대예요. 카네기는.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이민 와서 거기 살았는데 그 나중에 그 고향 스코틀랜드에 그러니까 막 도서관 사업을 제일 먼저 시작한 데가 자기 태어난 고향에다가 지었어요. 던펌린인가 뭐 거기에다 카네기 도서관을 먼저 짓기 시작해가지고 일단은 고향에 별장도 그 마련을 해놓고 그 성을 샀어요. 그래서 그렇고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예요. 약간 강남 아파트 전세 가격 생각하면 돼요. 그 정도 가격이면 유럽에서 진짜 싸구려 성을 하나 살수 있어요. 완전 교통 불편한 그런 오지에 있는 성을 하나 살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유지비가 강남 아파트보다 더 많이 나간다는 거죠. 강남 아파트는 적어도 유지비는 몰라, 강남 유지비가 더 비쌀 수도 있어. 뭐 예를 들자면 저기 뭐 타워팰리스 뭐 이런 데 살면 겁나게 비싸겠죠. 뭐 아니면 저기 논현궁, 남순이가 사는 그 논현궁이 있잖아.
거기 유지비 아마 좀꽤 나갈 수도 있어요. 뭐 어쨌든 그렇고 그 어쨌든 레이디 가가가요. 스코틀랜드에 자기 명의로 된 성이 있어요. 어쨌든 그런 정도야. 그냥 돈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하나 갖고 있는 거야. 근데 역사적 가치가 있는 국보, 뭐 그러니까 국가에서 뭔가 지정, 뭐 국보, 보물, 사적 뭐 이런 걸 지정을 하면요, 그런 성들은 쉽게 거래 안 해요. 국가 자원이면.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요, 아시아에서는 그렇게 권력자가 사는 그런 거주 공간으로서의 성을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성을 쌓고 그 안에다가 그 이제 성주의 집을 따로 지어요. 관리가 사는 관저를 따로 지어요. 뭐그 보통 우리나라에서 성이 있는 고을이면요, 그현 9년 정도의 단위가 아니에요. 군수 현감이 군수하고 현감은 관하에서 살기는 하지만 성이 있진 않아요. 근데 성이 있으려면요, 한 최소 부사 정도는 돼야 돼요. 한그 옛날 고려 시대 때는 약간 목사 그 정도고, 목사가 한 사품일 거야. 뭐 목사, 뭐 부사, 뭐그 정도의 그 직급은 돼야 성이 있는 고을을 통치를 할 거예요. 하여간 뭐그 정도인데요. 그러니까 진주 목사 정도. 진주가 아마 목사일 거예요, 조선시대에. 부사는 아닐 거야, 진주는. 동네가 부사였죠. 하여간 뭐 얘기가 약간 새는 건좀 맞고. 하여간 그래가지고 그 대도시에는 이제 전체를 둘러싼 성곽을 방어를 하고, 이제 각종 길목에다가 전투용 요새를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벽 방어전에서 만약에 그 성벽이 뚫리죠? 성문이 열리죠? 그러면요, 그 대도시 고을 자체가 넘어가는 건 그다음부터는 쉬워요. 그냥 약탈하면 되는 거야. 다 털려요. 거기에다 이제 성 밖에 농경지가 있잖아요. 성 밖에는 농경지 약탈은 사실 막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인명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그너 이제 성이 성은 넓은 도시에 있는 성은 너무 넓어요. 그래서 그 오히려 산에다가 만든 그 피난용 요새 산성 이런 데가 오히려 더 나아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요, 그래서 방어용 요새를 따로 쌓아요. 그 이제 도시 단위로 공격받는 게 잦은 나라들은, 그래서 도시성 자체의 방어 능력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 삼국지 뭐 전국시대 뭐 이런 거할때각 도시별 그런 자체 방어 능력이 좀 있었잖아요. 그리고 중세 유럽이나 일본 전국시대는 그래서 권력자의 거주 구역을 중점 보호하는 형태의 성이 많았어요. 그런 데는 이제 전투는 직업 군인들끼리만 치러요. 기사들. 기사? 유럽은 기사, 나이트. 그리고 일본은 무사, 사무라이. 그 무사들끼리 치르는 그런 전투들이 많기 때문에 민간인들은 오히려 끼어들지 않아요. 민간인 마을은 건드리지 않아, 그런 나라들은. 그냥 민간인 마을 털어봤자 좋을 게 없는 거야. 민간인들 죽여봤자 민심만 잃어요. 차라리 그냥 권력자 목만 딱 잘라서 따고 그 구역 일대를 딱 점거를 하면 돼요. 그래서 근세 이제 그 제국주의 시대 때는요, 뭐 군대를 파병을 하고, 그래서 군사력 우세를 유지를 하기엔 요새들을 막 까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는요, 도시를 뭐 보호하는 목적 그런 거 없고 권력자가 머무는 그런 거 없기 때문에 병사만 그냥 들이다 집어넣었다가 빼는 거야. 그래서 그런 요새들은요, 이제 대포를 쏘면요, 그 대포가 그 쏘는 각도가 있잖아요. 그런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뭐 정사각 직사각형이나 원 모양으로 성을 만드는 게 아니고 그막 되게 막 여러 가지 모양을 지어요.
근데 거제도에 매미성이 있거든요. 근데 그 매미성은요, 그런 방어 형태의 성이 아니고요. 그 자연재해로부터 약간 좀 안전하게 뭔가 농경을 지키기 위한 성이었어요. 태풍으로부터 농경지를 막기 위한 성이었어, 매미성은. 그런 데가 있고요. 근데 성은요, 이제 위치에 따라서 뭐 산성, 평지성, 평산성 이렇게 구분이 돼요.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형태는 산성이죠. 그래서 이 산성 사진이 있는데, 그 노이슈반슈타인 성 잠깐 좀 빼고, 왜 내가 이거를 하려고 하지? 이거 지우고 이미지, 이게 마우스, 그 제가 마우스 컨트롤이 잘안 돼요, 생각보다. 아, 이거는 행궁이고. 그러니까 이런 형, 이거는 성 안에 있는, 이거는 남한산성 행궁인 거고요. 그성 안에는 이거보다 조금 더그 작은 형태로 그 성주 아니면 그 지역에 관리자가 머무는 그 관저가 있어요. 이런 것처럼 이렇게 성이 있어. 이렇게 이제 산성. 이건 남한산성이에요. 남한산성 그 영화 스티커시에요. 자, 그런데 그 산성 말 그대로 산에다가 지은 거야. 그래서 평지 수준일 수도 있는 낮은 그 구릉에다가 그 이제 만드는 성도 산성의 범주로 들어가요. 그래서 산봉우리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주변에다 병을 삥 두르는 머리띠식이 있고, 아니면 이제 포곡식이라고 해야죠. 성 안에 뭐 계곡 같은 것도 포함시키는 그런 성이 있어요. 근데 이제 산에다 짓는 거니까 성은 사실 그렇게 크게 안 지어요. 그리고 삼국시대 국경선에 있는 산성, 이런 데는 뭐 산성이라고 부르는 데도 있고 돈데라 부르는 데도 있어요. 그 강화도의 갑곶 돈데라고 있거든요. 거기 제가 가본 적 있는데 사진이 있는지를 모르겠어. 하여간 그렇게 작은 성도 있어요. 그런 성도 있고, 좀 약간 지형이 높은 데다 만들어요. 높은 지형에다 만들기 때문에 당연히 위에서 아래를 보고 싸우는 거니까 방어전에 유리해요. 위에서 무기를 떨어뜨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공격하는 입장에서도 산을 끼고 지은 성에서는요, 공성 병기를 큰 거를 갖고 갈 수가 없어요. 그 투석기계 이런 거못 갖고 가요. 무거워. 그런 거못 갖고 가고, 그성 안에 그런 복잡한 방어시설 그런 거 별로 없어요. 근데 문제는 산에 있잖아요. 산에 있으니까 그 식량이나 물이 떨어지면요, 군수품 보급에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제가 군수부대 출신이야 뭐 이런 걸 강조하는 건 아닌데, 그래서 전국시대에요. 일본은요, 이제 그 다이묘들이 전란이 길어지면서 자기 이제 도망가는 산성을 따로 만들기도 해요. 아예 산성에서 거주하는 경우도 있어요. 산성에 거주하는 경우까지 있고. 양고기님 어서 오세요. 그래서 도피용 산성, 이런 산성들은요, 규모가 크고 방어 시설이 완전히 복잡해요. 막 미로야. 성 안에 들어가도 미로예요. 그래서 깨뜨리기 어려운 성들이 있어요. 근데 산성을 지으면요, 교통이 안 좋아요. 아, 볼륨이 작아요? 나 볼륨, 우, 나 컵도 떨어뜨릴 뻔했다. 어이씨. 녹음 장치? 내가 그 볼륨을 그렇게 그 속성? 제가 증폭을 제가 껐거든요. 근데 마이크를 이 정도만 증폭하면 어때요? 10%만 증폭해 볼까? 아니, 20% 증폭하면 예전 거 그거
지금 제가 아프리카 TV 프릭샷에서는 제가 증폭을 최대로 해놨거든요. 그렇고요. 이 정도면 되죠. 그래서 한반도에서도 그런 산성 성벽 높이가 이거는 그 보루 수준 그런 데도 많았어요. 아, 교육 방송 끝나면 할수 있는데 좀 기다리실 수 있나? 그래서 상당수가 좀 허물어져 가지고 그때 모습을 확인할 것도 없는 산성이 있어요. 그뭐그 발굴 중인 그 산성도 있고요. 저기 여기에는 지금 자료가 없어서 얘기는 안 하는데 제가 그 답사를 갈 때요. 학부생 때 답사 갈때 문경에 그 신라 시대의 산성으로 그 추정되는 그 발굴 현장을 간 적이 있어요. 발굴 현장이기 때문에 아직 그 데이터 자료가 없는 건데 그 고모산성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문경시에 그 고모산성이라는 유적이 있어요. 그 우리 과 사람들이 거기 가서 그 발굴하기도 하더라고. 그래서 선배 중에서도 거기 가 있는 사람도 있고 내 동기 중에서도 그 고모산성 그 발굴 현장 가서 방학 때 가서 줄창 술만 배운 애도 있어요. 원래 걔가 원래 술을 엄청 못 마시는 애였거든? 근데 1학년 첫 여름방학 때 그렇게 발굴 현장을 갔다 온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첫 개강총회를 하는데 애들한테 막다 술을 권하는 거야. 마셔 마셔 하면서. 야, 발굴 현장 가면 저렇게 술이 느는구나. 그런 걸 느꼈죠. 그리고 발굴 현장 안 갔지 난. 나는 안 갔죠. 나는 그러니까 그런 그 고고학 이런 쪽으로는 딱히 그 생각은 없었어요. 그렇고요. 그리고 사실 한반도는요. 산성이 좀 북한에 많아요. 이게 전방의 국경지대가 아니면요. 사실 이게 국가 재정이 엄청나게 빠방하지 않으면요. 그 후방에 그 후방의 남쪽 지역은 굳이 그렇게 성을 억지로 고을마다 다 쌓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또 도시랑 딱히 접근성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딱히 필요 없으면요 관리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성남시하고 경기 광주시하고 그 사이에 사실 산줄기가 있잖아요. 남한산성이 있고 그리고 그 남한산성에 그 남한산성 북쪽이던가 아니다 남그 남한산성 남쪽이다 그 왜냐면 그 모란역 남쪽으로 그 맞겠지? 그 모란역 남쪽이 그 뭐냐 그 성남나들목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그 성남 여수동 있잖아요. 성남 여수동 그 성남 시청 있는 쪽. 근데 이제 요즘은 그 성남 시청 있는 쪽으로 그 제2경인 고속도로 뚫렸잖아요. 근데 그쪽도 터널이고 예전에 그 뭐냐 옛날 국도 3호선으로 이용되던 그 길이 갈마 터널이라고 그건 줄기가 있으니까. 하여간 경기 광주는 약간 그런 산자락이 좀 많았지. 하여간 그래서 관리를 잘안 해요. 그다음에 이제 평지성이 있어요. 근데 이제 평지에 있는 성들은요, 방어에 약해요. 넓은 데다 지을 수는 있지만, 방어가 약해요. 방어가 약해서, 대신에 성벽이 높게 쌓아요. 성벽을 더 높게 쌓고요. 옛날에는 산성하고 공존을 했는데, 이제 시대가 발전하면서 건축 기술이 좋아지니까, 굳이 산에 끼고 성을 지을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물론 이제 평야 중에서도 당연히 고지대에 따라 성을 만들겠죠. 그래서 성벽 내부에 또 약간의 고지대가 있으면 외성하고 내성으로 나누기도 해요. 그렇게 되면요, 만약에 외성벽이 뚫려도요, 그 일부는 이제 내성으로 더 다시 들어가 가지고 농성을 할수 있어요. 그 고구려가 수나라랑 전쟁할 때그 평양에 그 장안성이 있잖아요. 그 장안성에서 그러니까 외성
중성, 내성, 그리고 북성. 그렇게 구조가 네 개가 있거든요. 근데 일단 외성을 쫙 비운 거야. 너무 넓으니까. 그리고 거기다 복병을 숨겨놓은 거야. 수나라가 군사들을 걸로 끌어들여서 그 네오아의 수군을 그 끌어들여가지고 거기서 섬멸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농성전을 할수 있어요. 그 조선시대의 평지성은 읍성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그 저기 순천 가면 나간 읍성 있거든요. 그 순천에 나간 읍성인데 뭐 그런데 읍성이에요. 근데 이제 그 방어력이 약한 성들이지, 그런 성들은. 그래서 읍성은 이제 정규군을 막으려고 지은 게 아니에요. 그냥 행정구역이 여기에 행정구역 통치자가 있다. 그런 거를 그냥 티내는 성이에요. 티내는 성이고, 그런 그 이제 조선의 방어 체계는요, 이제 재생방략, 약간 뭐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가지고 적이 침입하면요, 관군이 우선적으로 출동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요 각 지역별로요 읍성은 비워요. 그리고 사람들은 전부 산성으로 대피시켜요. 산성으로 대피를 시켜가지고 농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속 농성을 하는 건데, 그 방어 체계가 언제 완성이 된 거냐면요, 임진왜란 이후에 그게 완성이 돼요. 왜냐면 그 이전에는요, 그 세조시대 때 여진족 야인들이 강원도까지 쳐들어온 적이 있는데, 이때 그 이제 관군이 조정에서 출동해서 물리친 거잖아요. 그때 지휘관이 신숙주였어요. 그리고 그 선조시대 때도 또 이제 여진족들이 저기 북방에서 쳐들어왔는데, 그때 이제 이순신이 그 조산부하고 녹든도에서 분전을 했죠. 분전을 했지만 피해가 좀 컸죠. 그래서 완벽하게 막지를 못하고 이순신은 이제 그 함경도 북병사 밑에서 그 이제 백의종군을 하게 됐는데, 그때 2일이죠. 그 백의종군을 하게 됐는데, 그걸로 이제 해결이 안 되니까 그때 율곡 이의가 병조판서가 돼요. 병조판서 율곡 이의가 이제 신립이라는 장군을 또 임명을 해서 추천을 해서 보내요. 이때 신립이 여진 그 기병을 좀잘 지휘를 해가지고 여진을 물리친 스타가 되는 거야. 신립이 스타가 돼요. 그래서 이순신은 거기서 공을 세워서 백의종군을 이제 면하게 되죠. 나중에 이제 이 일은 그 나중에 그 임진왜란 때 상주로 내려가서 싸우는데 지죠. 패장이 되죠. 그렇구요. 하여간 그런 시스템이었어. 중앙에서 토벌군을 내려보내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그런데 그 그래서 임진왜란 이후 이제 그런 그 농성을 기본적으로 농성을 하게끔 해요. 무조건 피난 가지 말고. 그래서 임진왜란 때 피해가 컸기 때문에. 근데 일본이 왜 그렇게 임진왜란 때그 뭐냐 파죽지세로 막 북쪽까지 올수 있었냐면요, 일본은요 그 전국시대를 거치면서 공성전의 달인이 돼 있었어요. 각그 무사들의 그 부대들이 그 공성전의 달인이었어요. 거기에다가 그 저기 그 여기 보겸림방 아니거든요. 보겸림방 아니거든요. 그 보이로 하지 마시고요. 그 그래서 임진왜란 때는 정규군이 10만 명이 넘게 오니까 그 10만 명이 넘는 군대가 그 읍성 수준인데, 그 아니 왜냐면 제가 저걸 왜 책임을 시켰냐면요, 여기는 보겸림방이 아닌데 왜 보겸림 그 방송 수그
인사를 하는지를 응? 그것 때문에 제가 책임드린 거예요. 그 제가 뭐 보겸님에 대해서 뭐 악감정 있어서 그래서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 원래 산성이 잘안 뚫려요. 산성은 그 지역 여기 이 남한산성 사진 보면 알겠지만 지형의 특성상 그 청나라 군대가 왔을 때도 나름 방어전은 잘했어요. 그런데 병자호란 때 청나라가 한 12만 명 정도로 왔는데 임진왜란 때 일본은 선발 때만 15만 명이 왔어요. 선발 때가 15만이었어. 그냥 뚫리죠? 그냥 산성이 그냥 그 거기에다 전국시대 때각 무사들의 그 세력 그걸 다 공격한답시고 거기다 일본 무사들 일본 군인들은 직업 군인들이니까 막그 무사들의 성을 공격하는데 아주 달인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동네 성도 뚫렸고 문경 그 뭐냐 서울도 그냥 뚫렸고 평양성까지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슉슉 넘어가죠. 그래서 그것 때문이진 않지만 이제 여진족, 유목민족들하고 대치하는 저기 함경도 지역, 경성읍성이라고 있어요. 함경도에 가면. 근데 그 경성읍성은 굉장히 커요. 그 이제 김종서가 그 육진을 그 개척을 하고 그 만든 성이기 때문에 거기는 엄청나게 크게 지었어요. 그리고 임진왜란 이후에 만들어진 읍성들은 그나마 좀 뭔가 빡세게 만들었어요. 소였고 약간 고친 거죠. 그리고 진주성은요, 임진왜란 이전에 만들어진 성이긴 한데 진주성이요, 내성 외성 구분도 잘돼 있어요. 그 내가 사진 보여줄게요. 잠깐만. 진주성 사진 있어요. 진주성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위에서 바라본 진주성은 이렇게 돼 있는데, 진주성 이렇게 돼 있는데, 막 여기 보면 외성, 내성 이렇게 막그 구분이 돼 있고, 뒤에 남강을 끼고 있고, 하여간 그 방어 시설이 굉장히 그잘돼 있어가지고 이때요 임진왜란 때 진주성 전투가 크게 두 번이 있었어요. 근데 제1차 진주성 전투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진주대첩이에요. 그 관군 장군이었던 그 김시민 장군하고 그 이제 의병장이었던 김천일 장군 등이 그 1593년일 거야. 그 1593년에 그 이제 왜군이 육로로 그 전라도로 진군하려고 하는 그 관문이 진주였는데 그 진주에서 아주 똘똘 뭉쳐서 혈전을 치러서 다그 막아낸 거예요. 제1차 진주성 전투를 우리는 그래서 진주대첩이라고 불러요. 그렇게 막아냈는데 그 일본이 나중에 그 명나라하고 강화 교섭을 진행을 하면서 또 이제 이중적인 행위를 한 거죠. 그때 거의 한 16만 명? 한 20만 명? 거의 한뭐 20만 대군을 동원을 해가지고 진주를 다시 공격을 해요. 그때는 점령을 해요. 왜냐면 그때는 너무 많았어, 병력이. 그때는 너무 많아가지고 다시 김시민, 김천일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싸웠는데도 불구하고 다 전사했어요. 다 전사하고 그 진주성 외성이 탔어요. 그런데 그때 그 유명한 그 논개가 그 장수 하나 일본인 장군 끌어안고 장군 껴안고 다이빙 동반 자살을 하죠. 그래서 요즘 그 알까기에서 예전에 그 동반자 자살이라고 불렸던 그 탑법 그거를 약간 이제 승화시켜서 논개 탑법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지난주인가 그 슈퍼마리오 방송 이런 거할때 뭐야 방송 왜 이래?
지난주에 그 슈퍼마리오 방송 막 이런 거할 때, 그, 뭐냐, 쿠파 용암 속으로 막 밀어넣는데 같이 떨어져 죽는 약간 그런 농계 작전이긴 한데, 게임에선 그러면 죽어요, 주인공이 그러면. 그럼 안 되고요. 그래서 제2차 진주성 전투에서는 결국은 함락은 돼요. 근데 왜군도 그때 타격을 너무 많이 입었어요. 너무 거세게 저항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그 지휘 장군 중한 명이 그 논개 때문에 죽었잖아. 그 정도로 타격이 커가지고 진주성에서 결국 철수를 했대요. 근데 사실 왜군이 진주성을 점령을 하고 더못 가고 진주성도 포기를 한 이유가 서쪽에서는 전라도가 워낙에 저항이 심했고요, 일단은. 그, 권율이 도원수가 되기 전에 맡았던 직책이 광주 목사였어요. 전라도를 그 책임지는 장군이었어요. 그리고, 그, 동쪽에서는 그, 이순신이 삼두수군 통제사가 되면서 그, 자기의 그 본진을요, 여수에서 한산도로 옮겨요. 그래가지고, 진주성에서는, 서쪽에서는 전라도 육군, 동쪽에서는 이순신의 수군을 만나야 돼. 양쪽으로 짜부가 된단 말이에요. 샌드위치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주성을 오래 점령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전략상 문제로 철수를 했어. 중국은 그냥 평지성이야. 그리고 사실 고구려도 요동성은 산성이 아니었어요. 안시성은 산성인데 요동성은 진짜 평지에 있는 큰 성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고요. 이제 평산성이 있어요. 산지하고 평지를 섞어서 만든 성인데 대표적으로 개성이라든지 아니면 그 한양도성 그리고 고구려 평양성 그 평양이 장안성이에요. 그리고 백제 사비성 그 부여 가면요 백제 사비성이 그 부소산을 끼고 만들어요. 부소산 끼고 만들었어요. 그리고 동래읍성 그 송상현이 그 전사한 그 성이에요. 그리고 수원 화성 그런 데가 그럼 평산성이에요. 그래서 마음대로 못 짓고요. 옆에 산이 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대로 안 지으면요. 두 가지의 약점만 조합된 최악의 성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고요. 이제 건축재에 따라서 목책, 목성, 토성, 석성, 전축성 뭐 이렇게 만드는 건데 이거는 약간 그 뭐냐 건축 기술과 관련된 얘기라서 약간 그 제가 좀 패스를 좀 할게요. 자, 그리고요. 여러분, 부르주아의 어원이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을 부르주아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게 성도 건축물이거든요. 그래서 유지비, 보수비 이런 거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고 공간이 좀그 한정돼 있고 그래가지고 너무 많은 사람들을 한 번에 수용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성 안에서 살게 되면 당연히 그 유지비용 세금으로 내야 되고 문제는 이거를 서민들이 이 세금을 낼수 있겠어요? 못 내지? 그래서 그 유럽에서는요 유지비를 내기 힘든 일반 서민들은 평상시에는 성 밖에서 살고 전쟁이 일어나면 안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성 안에는요 이제 상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돈좀 만지잖아 돈좀 벌잖아 그리고 귀족들 이런 사람들만 안에서 살아요 안에서 세금 내요 그래서 성 안에 산 사람들은 능력자라는 그 이유로 부르주아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제 한국이나 중국 같은 데서는요
행정 체계가 제대로 그 자리가 잡혔기 때문에 성의 의미가 권력자의 보호시설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행정 구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 안에서 거주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 유럽이나 일본에서는요, 공성전이 발생을 하면 농성전에는 전투 전문 병력들만, 직업 군인들만 참가를 하는데, 한국이나 중국은 그 민간인들도 이 농성에 참여를 해요. 민간인들도 그 정시에는, 아니, 전시에는 병력이 되는 거야. 그렇구요. 그 이제 한국의 주요 성들은요, 그래서 고구려 도성인 국내성, 가나다성을 얘기할게요. 국내성이 있고, 이제 백제 시대에 그 강화도 옆에 교동도가 있어요. 교동도에 있었던 성으로 추정되는 백제 수군기지 관미성이 있어요. 근데 여기가 난공불락의 성이었는데, 광개토태왕이 무려 20일 연속으로 쉬지 않고 공격한 끝에 그 함락을 시켜버려요. 그 이후로 고구려는 관미성을 한 번도 뺏기지 않아요. 고구려가 멸망할 때까지 관미성은 그한 번도 안 뺏기는데, 아니다, 나중에 신라는 뺏었나? 신라는 뺏었을 수도 있어요. 그 근데 이제 신라는 그 한강 쪽으로 그 중국 교역을 한게 아니고 서해 쪽을 아예 개척을 해서 그 당항성에서 교류를 하죠. 당항성에서 그 교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천에 나간읍성이 있어요. 이거는 사진이 있을 거예요, 아마. 나간읍성이 있어요. 나간읍성. 이게 그 순천의 나간읍성 그 유적이거든요. 그 나간읍성 그 유적이고요. 그 순천에 있고, 이게 나간읍성이 이렇게 커 보이는 이유는요, 요 안에 민속마을이 있어요. 그 원래는요, 나간이 순천에 포함된 게 아니고 독립적인 행정구역이었어요. 나간이라는 관아가 있었고, 그 나간군이라고도 불렸어요. 그런데 그 을사의병, 정미의병으로 활약을 했던 의병 본거지가 이 나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일제가 보복조치 차원에서 나간군을 폐지해버려요. 그리고 패군하고 둘로 나눠서 저기 서쪽의 벌교 지역은 보성군으로 보내버리고, 동쪽의 나머지 나간군 그 지역은 그 순천으로 보내버려요. 그래서였는지 모르겠는데 이 나간읍성은 도시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민속마을이 된 거예요. 그 근처에 가면 이제 순천만이 있는데요. 순천만의 경우는 원래 이제 지금은 습지잖아요. 근데 원래는 여기를 매립을 하려고 했대요. 매립을 해서 공단을 유치하려고 한 거야, 순천만에. 그 순천은 그 동쪽에 광양만은 이미 그 산업단지가 됐잖아요. 포스코 산업단지가 됐고, 순천만 쪽으로는 지금도 매립이 돼요. 그 여수반도 쪽으로 계속 매립을 하고 있어요. 여수반도에서는 계속 그 매립이 되고 있어. 그래가지고 그 오죽하면 그 매립하고 매립하고 매립하다 보니까 지금 아예 여수반도하고 그 광양 사이로 그 이순신 대교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광양 이쪽은요, 그다 매립이 됐는데, 순천 쪽은요, 그 지역 주민들이 매립을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순천만 생태습지로 보존이 된 거예요. 이제 거기는 산업단지 유치 못해. 그래서 그 순천만 가면 굉장히 더워요. 그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하잖아요, 여름마다.